오늘 첫 번째 창세기 3장의 말씀은 타락입니다. 첫 인간의 타락. 예, 로마서 5장 12절 말씀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연쇄적인 연쇄효과, 또 연결되는 도미노입니다. 예, 이와 같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타락과 죄의 결과, 이것이 우리에게 마치 암이 원격전이 하듯이, 예, 또 유전자를 통해서 대를 이어가듯이, 예, 그리고 우리가 또 바이러스의 그 진보를 보면서 계속 그가 살아남기 위해서 때로는 숨을 죽이고 영향력을 약화시키면서 더 넓게 확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변이를 만들어서 또 새로운 면역을 뚫고 길을 가는 것처럼 죄는 그와 같이 진보하면서, 제가 진화라는 말은 쓰지 않아요, 진보하고 변이하면서 계속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한다. 예, 이 타락과 죄의 영향력, 이를 우리가 묵상하고 곱씹으면서 늘 두려워하고 이를 크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그러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겁주려 하지 않으십니다. 예, 그러나 죄의 영향력의 실체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다. 나이브하지 않아야 되겠다. 예,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그 휴머니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낙관적인 신앙인들은, 예, 죄와 타락을 희화화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그렇지 뭐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옛날에 체험 없는 남자 교회 집사님들이 주로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나도 참 죄인인데 김 집사도 죄인일세? 예, 죄인끼리 서로 만나서 즐거워하는, 그래서 죄를 희화화했습니다. 그런데 죄는 그런 게 아니죠. 가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체이죠. 마치 중병의 선고와 같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키는 나한테 있지 않은, 그게 죄죠. 그러나 영향력은 실체이죠. 그러나 오늘 창세기 3장은 그 타락과 죄와 죄의 결과가 명징한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파랄렐, 그와 병행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했다. 타락과 함께 구원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말장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이 시작되지 않았나?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아프기 때문에 치료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치료는 우리가 아프기를 기다렸던 건가? 말도 안 되지만 굳이 표현을 하자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귀를 열고 눈을 열고, 그렇구나. 창세기 3장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의 우화처럼 그려졌지만 그게 정말 낱낱이 쪽쪽이 모든 게 사실이라는 사실에 전율합니다. 창세기 3장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죄의 영향력은 세 가지 세계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세계는 물리적인 자연 세계, 그 다음에 인간의 내적 세계, 그리고 영적 세계를 말씀드렸는데, 죄는 이 모든 것에 다 영향을 가집니다. 우리들의 물리적인 세계. 제가 유학하던 시절에 미국에서 온 루터교 목사 아들, 그리고 자기도 루터교 목사, 예, 근데 미국 사람이에요. 예, 마틴이라는 친구, 농구 잘하는, 예, 친구였는데, 그 친구하고 얘기하면서 그 친구가 저에게 물었어요. 이제 불법 복사 때문에 얘기가 시작돼가지고요. 예,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가 인쇄한 거를, 뭐 논문 일부 인쇄한 거를 이렇게 보여줬더니 보면서, 아, 프로그램이 워드가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워드 뭐 썼느냐고. 그래서 나 이거 워드 퍼펙트 썼다고. 워드 옛날에 워드 퍼펙트라고 있었어요. 그 썼다고 하니, 나도 이걸로 한번 해볼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 쉽게 얘기했습니다. 그거 내가 복사해 줄 수 있어, 프로그램. 옛날에는 학생들, 여학생들 워드 프로그램이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부
불법 복사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그 키를 깨트리는 프로그램까지 다 있어가지고 다 해서 썼어요. 불법의 온상, 뭐 컴퓨터 안에는 뭐든. 제가 그냥 너무 쉽게 얘기했어요. 이거 하나 복사해서 줄게. 그랬더니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말을 더듬거리더니 뭐 얼마 안 되는데, 사면 되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넘어갔어요. 그때 제가 이제 짐작을 했어요. 아, 이게 마음에 걸렸구나. 저는 마음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 제가 그때가 이제 복음을 다시 체험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뜨거워지고 제가 전혀 새로운 이제 그런 데로 가고 있었는데, 그 복음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불법 복제가 있었어요. 우리 정당화된 뭐 유학생들이 이거 살려면 비싼데, 그렇죠? 마르크로 몇백 마르크씩 하는 그걸 누가 어떻게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다 복사해서 썼습니다. 너무 떳떳하게 복사해서. 또 복사한 거 팔기도 했어요. 아, 제가 판 건 아니고 복사해서 팔기도 하고. 그런 그 친구가 저에게 그 사실을 깨닫게 해줬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불법 복제를 다 버리기 시작했고, 뭐 지금은 제 컴퓨터에는 그런 거 하나도 쓰지 않습니다. 불법 다운로드, 불법 복제, 그 다음에 그냥 우리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는 어둠의 버전들, 예? 예. 주석 어둠의 버전들 아직도들 좀 갖고 계시죠? 예. 그거 다 몰아내는데.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 다음에 한번 만나서 제가 이제 고백을 했어요. 그때 미안하다, 나는 사실 그게 의식이 없었다고. 예. 우리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 예, 책 복사는 아주 그냥 대학교 앞에 복사해 주는 데가 있어가지고, 예, 그죠? 그거 복사하는 거 불법이죠, 엄연히. 그러나 학생들에게는 그게 거의 그냥 묵인되어 버린, 아주 복사집들이 창궐을 하고, 그래서 다 책, 그래서 공부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 공부하는 용으로 팔지 않고 복사해서 한 권 정도 복사하는 거는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거 되나요? 안 되죠. 아직 잘 모르세요? 그거 안 됩니다. 독일교회 가가지고, 제가 독일교회를 다니는데 그 개신교 수녀님이 이제 같이 찬양을 하고, 제가 찬양도 하고 특성도 하고 그랬어요. 찬양 특성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보를 이제 독일 찬양 악보를 그분 수녀님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연습하게 한 장 복사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하더니 출판사에 물어봐야 된대요. 답답하네. 출판사에 물어봐요. 그 한 장 연습하려고 복사하는데. 그랬더니 아니 이거 복사 못하게 돼 있지, 앞에 써 있지 않느냐고. 그래서 뭐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책을 빌려 갔다가 가져오래요. 그러지 않으면. 그 저는 그 정도 예민한 그게 없었죠. 예. 그래서 그 친구에게 마틴 그 친구에게 그 다음에 만났을 적에 제가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난 그런 의식이 없었다. 우리는 그냥 책도 복사해서 쓰고 그렇게 했다. 뭐 얘기했는데, 뭐 독일에서도 물론 복사는 다 해줬어요. 독일에서도 책들 가지고 가서 복사해달라면 다 복사해주거든요. 아니죠. 자기가 복사하고 하는 거지. 근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보고 얘기를, 야 창규 너 죄가 뭔지 아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뭔데? 미국에 가면 콜라 마시고 콜라 캔들 이렇게 버릴 수 있는 그 큰 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콜라캔을 버려가지고 찌그러가지고 콜라캔 버리는데 앞에다가 바닥에 버린 콜라캔들이 이렇게 쫙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죄라고 생각한대요. 예. 거기다 넣기만 하면 되는데 그 밑에다가 찌그려서 버리는 거, 나는 그게 죄라고 생각한다. 저는 상당히 그 역시 미국 사람다운 실용적인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죄의 실상에 대해서 생각한 거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병이 생기거나 해가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원인에 대해서는 그다지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는 굉장히 회피하고 무거운 주제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상입니다, 여러분. 실상입니다. 예, 자동차 기름이 떨어져 갈 때, 아 이게 떨어지겠구나,
그런데 실제로 떨어졌을 때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낭패를 당합니다. 예, 저도 기름이 떨어지니까 세 번 잊었거든요. 떨어질 뻔한 상황은 수도 없이 많았고, 예, 실제로 떨어진 것이 세 번이나 있었습니다. 세 번 모두 다 낭패였습니다. 한 번은 복잡한 길 한가운데였었고, 한 번은 주일날 한적한 때였기 때문에 좀 괜찮았고, 한 번은 고속도로에서 떨어져서 예, 역시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예. 죄의 결과와 그 실상은 황폐합니다. 이는 새 영역에, 새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또 놀라운 것 하나는 뭐냐면 창세기 3장의 상황과 오늘날 상황이 다른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죄의 능력과 그리고 유효 범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서 여전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반드시 한 사람을 통해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세 사람을 통해서 동시다발로 작용하지 않고 한 사람을 통해서 영향력을 넓혀가는데 그 영향력의 한계는 없습니다. 모든 인류, 모든 사람에게 순식간으로 번져갈 수 있고 대를 이어서 번져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윌러브 찬양 중에 시간을 뚫고 있죠? 예, 시간을 뚫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은 시간을 뚫고 그리고 죄와 그 죄의 영향력도 시간을 뚫고 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뱀이 에덴 동산에 들어왔습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예. 그런데 우리가 노골적으로 이 뱀의 이야기 속에서 드러나 있는 것은 예, 마귀가 뱀을 입었다는 것이죠. 예, 마귀가 뱀을 입고 이 안에 들어온 거죠. 이 인격적인 악이죠, 마귀는. 예. 그래서 이 악이 뱀에게 입혀졌습니다. 예, 마귀는 혹은 뭐 사탄은 변장의 귀재죠. 변장의 귀재입니다. 마귀와 사탄의 정체는 뭐냐면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가 뭔가를 콜라켄을 잘못 버렸거나 뭐를 불법 복제를 했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했거나 그거 자체가 죄가 아니고요. 그것을 하게 만드는 어떤 실체가 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를 잘못했으니까 그거 아니 다시 원상복귀하면 되지. 그런데 죄의 실체가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죄의 힘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어떤 행위가 아니라 인격적인 실체이듯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그래서. 근데 죄도 마찬가지로 그런 힘이고 실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게 만드는. 그래서 그 죄의 실체가 뱀에게 들어가서 뱀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뱀이 의인화된 것에 대해서 또 다시 희화하고 비웃었어요. 비웃으라 그래요. 예, 이것은 물론 우화처럼 되어 있지만 실상이에요. 예, 죄의 실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치 뱀이 우리에게 말을 걸듯이 죄는 우리에게 말을 걸어요. 오늘 우리가 암송한 4장 7절의 말씀처럼 예,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뱀이 그런데 왜 에덴 동산에, 왜 죄가 왜 에덴 동산에 들어왔느냐, 이렇게 보안이 허술하냐, 에덴 동산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와 악이 오는 것을 허용하셨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실상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죄는요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에는 그림자가 있어요. 예? 낮이 오면 밤이 그 반대급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이 선이 되는 한 그 배면에 악이 이미 상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사랑에는요 이별과 배신이 상정되어 있어요. 이별과 배신이 두렵다면 사랑 자체도 없어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무한한 신실함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무한한 신실함에는 보장이 없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 사랑이 실패할 때는 다 죽는 거야.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은 자기가 죽는 날 자기 모든 신하들, 임직원들을 회사로 말하자면 연병장에 모아놓고 자기가 죽는 날 다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몇천 명이 학살당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헤롯은 자기 혼자 죽기 싫었어요. 그래서 같이 다 죽었다고요. 그 악한 헤롯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가 에덴 동산에 들어온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의 반대편에 미움과 그리고 배신과 또 증오가 있는 것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의 온전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왜냐하면 사랑에는요 보장이 없거든요. 보장이 없어요. 내 사랑이 반드시 받아들여지고 성공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헤롯 같은 경우는 그런 보장을 원했죠. 자기가 죽을 때 같이 죽는다. 나 혼자 죽기 싫어. 그러나 진정한 사랑에는 보장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가 모두가 그 사랑을 받으리라는 어떤 보장을 갖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취적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뱀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 있는 이유예요. 십자가를 아니까 그 이유를 알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뱀과 뱀이 말을 한다 그래가지고 성경과 우리 그리스도인을 희화화하는 것은요 그들이 악한 거예요. 아니면 뭘 모르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대로 숨지 마세요. 뱀은 그렇게 와서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은 성공하죠. 케르케고르의 유혹자의 일기 그렇습니다. 그는 미리 계획 세우고 들어와서 유혹하고 성공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성공합니다. 그래서 뱀은 이단의 시조예요. 그런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죠. 하나님이 그 유혹자를 허용하신 이유는 그를 드러내시기 위함이죠. 드러내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그를 심판하시기 위함이죠. 마태복음 25장에는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그때에 어떻게 합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죠. 왼편과 오른편으로 나누고 양과 염소로 나누고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죠. 그렇습니다. 악을 허용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를 심판하시고 걸러내시기 위함이죠. 추수 때에 가라지는 걸러질 거예요. 그렇습니다. 천국 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무정한 마음, 불신앙 이것은 천국 가지 못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3장이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공력으로 시험하신다.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다. 그래서 견디지 못할 것들은 다 타버린다. 풀이나 집과 같은 것으로 된 것은 다 타버리고 금이나 은같이 타지 않을 것들은 불을 지나면서 정금같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 우리가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 진정으로 사랑으로 내어준 것, 이것은 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들 다 부동산 문서 다 타버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렸던 것은 타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께서 버릴 것, 심판할 것, 태워버릴 것과 타지 않을 것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왜 주셨어? 계약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것에 대한 계약서가 선악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찢어버리지 마, 네 맘대로 맘대로 하지 마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모든 환란은 유혹과 함께 시작됩니다. 여러분 유혹이 심판일까요? 벌일까요? 유혹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럼 유혹은 심판도 아니고 벌도 아닙니다. 그래서 유혹은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유혹은 언제나 있어요. 육신의 안목,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도 요한이 얘기한 대로 그러한
유혹이 언제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저에게 유혹이 있을 거예요. 예, 유혹에서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유혹은 있지만 유혹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변신의 귀재입니다. 아, 죄는 변신의 귀재입니다. 그리고 죄는 유혹자입니다. 죄는 예, 우는 사자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혹자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연성화하거나 물타거나 아니면 왜곡시켜가지고 우리를 방만하게 하거나 방심하게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 뱀이 한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하더냐? 웃기는 소리, 다 먹으라 그랬어. 그러나 선악과는 먹는 게 아니에요. 그건 계약서야. 그건 침범하지 말아야 될 거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지? 예. 벌써 하와는 뱀과 같이 되고 있습니다. 그 유혹자의 일기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를 편하게 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을까 하노라, 정녕 죽으리라 그랬지요. 예. 그러나 뱀은 유혹하죠. 아니,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예.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이제 자기가 자기 인생 책임지고 살아야 되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하루도 버티지 못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돼서 자기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하루도 버티지 못합니다. 결국 누군가를 원망하고 저주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계약서를 찢었고 그리고 그들 스스로 섰는데 갑자기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졌습니다. 어제 한 일이 부끄러워졌고 그리고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래서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죄의식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죄와 벌의 라스콜니코프가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보지 않은 것이 보이고 듣지 않은 것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다가오지 않은 순간들이 내게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이게 죄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수치스러워서 숨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니는 소리가,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또 비아냥거린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걸어다니냐? 무슨 바람 소리가 나냐? 오케이. 하나님께서는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바람은 성경에서 심판과 같습니다. 예.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렇습니다. 타작마당에서 겨가 바람으로 훅 불고 채를 까부르면 겨는 날리는 거죠. 날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불면 레바논의 백향목이 한숨에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루악 숨을 부르시지만 우리에게는, 의인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으시지만 악인에게는 겨를 날리고 예, 그들에게 바람을 불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바람이 동산에 불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에카 아담,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네 개의 질문을 하시죠. 네 개의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물으셨고요. 10절이죠. 예, 9절입니다. 9절. 9절부터 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대답입니다.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예. 그리고 세 번째 질문.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검사의 논거와 같습니다. 사실 확인하죠? 예, 이 질문이 뼈아픕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전에는 한 번도 그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대답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을 알현하는 장소입니다. 예배 장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볼 리가 없죠. 그런데 도망가고 인생에서 뭔가 자기가 두려움과 부끄러움 가운데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아이카 아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거기에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도대체 어디로 가려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은혜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방황할 때 항상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바람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소리가 내게 두려움을 가져왔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 바람 소리 이거는 좋은 신호예요. 죄인에게는 두려움이고 부끄러움이지만 그러나 유혹자의 소리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예요. 예, C.S. 루이스는 이걸 하나님의 메가폰이라 불렀어요. 고통 속에 하나님의 소리를 두려워하고 숨는 것.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메가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아무개야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 쟁쟁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요. 유혹은요 그래서 반드시 악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로 바로 경상하여 설 수 있는 바로 그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벗었음을 누가 너에게 알렸느냐? 아무도 알려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알게 됐습니다. 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지각이 맑아져가지고 뭔가 이것저것을 보고 알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긍정적인 게 없어요. 두려운 게 많고요. 부끄러운 게 많고 수치스러 많고 예 부정적인 예감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주의 시작입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내게 주신 여자가 그렇게 나에게 권해서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책임 전가죠. 책임 전가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같이 물으셨습니다. 그들은 돕는 배필이고 죄의 결과는 참혹합니다. 그 둘에게는 모두 다가. 그런데 죄의 모습 중에 하나가 책임 전가이죠. 책임 전가.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참을 수 없는 전제의 가벼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선고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에게 죄의 결과가 있을 거야, 저주가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예,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제가 두 가지 유형의 죄에 대해서 얘기했죠. 하나는 무지한 죄고 하나는 의도적인 죄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두 가지가 다 있었습니다. 하와는 잘 몰랐고 아담도 잘은 몰랐습니다. 죄의 결과가 어떠할지. 예, 그래서 무지한 죄가 있었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이 하시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서 NO 했으면 됐습니다. 자기에게 용기가 없었어도 일단 NO라고 표현하고 시작했다면 그는 거기에 말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의도적인 죄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따를 때는요 여러분 용기가 있고 시간이 나고 형편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러면 일단 예스부터 하고 보자. 여러분 이게 저의 전략입니다. 예, 새 가슴 인생 저의 전략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일단 아멘부터 지르고 보자.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같으면 일단 아멘부터 지르자. 베드로고 형편되고 믿음되고 방언받고 그 다음에 시간 나면 예, 그때는 이미 배가 지나가고 난 다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와 아멘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게 넘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무지한 죄와 고의적인 죄가 같이 연합하게 됐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리 가운데 나타나고 이것은 무슨 전기차 소리가 아니고요. 예, 귀뚜라미 소리 나는 자전거 소리가 아니고요. 자녀가 돌아오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 그래서 그들은 이제 저주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네 가지 질문과 함께 하나님은 선고를 합니다. 그들은 거짓말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들은 벌써 뱀과 같이 되었습니다. 네. 선악과 하나님의 계약서 찢자마자 그들은 거의 뱀과 같이 거짓한 뱀과 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탄식이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하와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 고통이 매우 크고 네가 수고로이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동전의 양면이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고 낳는 것,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는 것. 그래서 여자들은 뱀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사단과 악과 죄를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성에 굉장히 깨어 있습니다. 특히 죄에 대해서 깨어 있습니다. 집에서도 죄의식이 더 민감한 것은 아내입니다. 왜냐하면 뱀의 후손과 원수이기 때문이에요. 마귀와 원수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요, 그게 해산의 고통을 알기 때문이에요. 해산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어웨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해산의 고통이 결국은 이 예수님의 대속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성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더 잘 이해해요. 생명을 내어주고 그리고 생명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들 보고 뭐 교회 너무 빠지고 너무 보내고 뭐 그런 소리를 좀 하질 좀 마세요. 예. 그 덕에 사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예. 당신 덕에 사는 줄 알아요. 우리들 어머니 덕에 살았어요, 여러분. 예. 똑똑한 소리는 아버지가 다 했지만 그러나 가정을 지키고 생명을 지킨 것은 어머니들이 다 지켰어요. 그렇습니다. 하와의 덕으로 이제 아담은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기 시작하셨고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타락은 구원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시간이 다 됐네. 주목할 거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뱀에게 질문하셨나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변호사를 찾지 못할 겁니다. 그가 대답할 방법도 없고 묻지도 않고 질문도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판단하고 심판하고 내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질문하시고 우리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타락과 함께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우리는 그 죄의 심판을 해서 땅이 저주하고 수고해야 땀 흘려야 땀의 수고로 먹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심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 아래 묶어놓고 우리를 심판 가운데 두실 때에 우리는 악에 대해서 경계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기 시작할 겁니다. 가인이 살해하고서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목이 말라요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해주고 은혜의 표를 해주고 그가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 우리는 늘 유혹을 받지만 유혹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고 구원의 길이 옛날에 우리가 죄를 몰랐을 때는 구원의 길이 널려 있는 것 같았는데 죄인이 되고 나니까 구원의 길이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좁은 길, 주님이 걸어가신 길, 십자가의 길.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보는 거예요. 방법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나를 용서하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라고 얘기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락은 구원의 시작이에요. 할 얘기는 많지만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땅을 채울 것인데 죄를 범한 하와이지만 그러나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대를 이루시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혹을 이기겠습니다. 사단의 씨가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의인을 핍박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의 의심을 내비추는 하나님, 이를 내가 그 머리를 밟고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이제 다시 십자가로 힘입어서 승리하고 하나님 내 인생을 구원의 자녀를 낳는 인생으로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를 이길 수 있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지만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주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마음 무거워하지 말고 죄는 질병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기지 못하면 먹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낭만적으로 연성화하지 말고
뭐 죄가 늘 있는 거지 그렇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오늘 나를 순결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자유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 구속의 자녀를 낳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해산의 고통이 하나님 잉태하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낳게 하시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낳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